미국 유력 언론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황제놀이에 빠져 외교 결례를 서슴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마치 역사 속 중국 황제처럼 다른 나라를 낮춰보며 나를 만나려면 예를 갖춰 아련하라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시 주석은 최근 남아공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돌연 예정된 연설을 취소했죠. 이와 더불어 인도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도 불참할 예정인데요. 이에 지난 3일 리 블룸버그 통신은 국제 외교 무대에서 잇따라 결례를 범하고 있는 시 주석에 대해 황제 놀이에 빠져 있는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의 G20 회의 불참과 관련해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브릭스 정상회담에서는 중국이 특별 대우를 받았지만 G20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적고 중국과 영토 분쟁 중인 인도의 국제적 영향력 향상을 위한 자리에 굳이 들러리설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전에 시 주석은 집권 이후 모든 G20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등 국제 행사에 적극적이었는데요. 그러나 최근 행보는 사뭇 다릅니다. 그는 자신이 외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외국 인사를 중국으로 불러들이는 것을 선호하고 있죠. 제로 코로나 해제 이후 독일 총리와 프랑스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는데요. 시 주석은 아직 답방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앤서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비롯해 제닛 옐런 재무장관, 진아러문도 상무장관 등 미국 장관이 최근 잇따라 중국을 방문했지만 중국의 장관급 인사는 답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시 주석은 블링컨 장관과 회담에서 자신이 상석에 앉아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싱가포르 국립대학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 알프레드 우 교수는 시 주석은 현재 황제 마인드에 빠져 있어 자기가 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오는 것을 선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시 주석은 집에서 외국인 손님을 맞이할 때 더 높은 지위를 누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시 주석은 브릭스 비즈니스 포럼에서 예정된 연설을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브릭스 회원 추가 문제에 회원국 의견이 엇갈리자 이에 항의하는 자원에서 연설을 취소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시 주석을 대신해 왕원타오 상무부장이 그의 연설을 대독했는데요. 이 같은 행동은 상대국을 무시하는 것으로 국제 외교 무대에서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이어 그는 G20 정상회담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 주석의 다음 국제무대는 오는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입니다. 그러나 백악관은 홍콩의 수반 졸리 행정장관이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의 참석을 불허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만약 미국이 졸리 행정장관의 참석을 막는다면 시 주석도 이를 핑계로 APEC 정상회담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